5월 정상화 추진연합회가 특전사와의 화합 행사로 지역 시민사회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5.18 공법단체를 겨냥해 역사의 반역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성명서를 내고 5.18 당사자 주의 성역에 갇혀 5월 정신과 지역민의 자긍심을 우롱하지 말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5월의 혼란과 반목을 야기한 두5.18 공법단체의 탄핵과 퇴진을 위해 시민단체들과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